네, 박예빈 골퍼의 스윙과 함께 샷 데이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몸푼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몇개 한번 쳐보실게요. 자유롭게 원래 스윙 하던 대로 쳐야 돼요. 네. 어떤 스윙을 교정해서 어떤 동작을 해야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리듬 타이밍만 생각해서. 자, 첫 번째 샷은 우측으로 그냥 푸시 슬라이스죠. 계속 한번 쳐볼게요. 오늘 구질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서 좀만 더 쳐보겠습니다. 두 개의 완전 다른 구질이 또 나오네요. 계속 몇개 더. 스트레스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일단 데이터를 좀 볼게요.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측으로 완전 출발해 버리거나 혹은 왼쪽으로 급격하게 고꾸라지거나 데이터를 봐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 인트아웃 1.2도는 괜찮아요.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 인트아웃 3도까지는 괜찮다고 봐도 돼요. 오히려 아웃트윈보다 인트아웃이 낫거든요. 그래서 인트아웃은 괜찮은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인트아웃이 1.2도면은 거기에 따른 닫히는 페이스 앵글이 이 반 정도, 반이면 0.6도가 되겠죠. 0.6도만 닫혀야 되는데 거의 4.1도 엄청 닫힌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궤도 대비 닫히는 페이스 양, 앵글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볼 끝이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죠. 자,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아래쪽을 보면은 이 어택 앵글이 다운 0.2로 나와 있죠. 네. 아까 계속 보니까 어택 앵글이 사실 인투어웃 궤도가 나오면 어택 앵글이 조금 더 많이 높게 상향 타격으로 쳐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0.2도 다운입니다. 올려치질 못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런치 앵글이 9.9도밖에 안 나오고 백스핀이 385는 제가 진짜 처음 봤어요. 런치 앵글 9.9도. 백스핀 385뭘 의미해요? 이 백스핀이 보통 한 2000 초반대는 나와야 되는데 백스핀이 아, 굉장히 안 나왔다는 건 이거 볼이 볼끝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런치 앵글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어택 앵글이 왜 이렇게 올려치질 못하냐 보면은 볼 맞는 순간에 또 몸이 뜨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럴 때도 있고 네. 안 그럴 때도 있고 편차가 좀 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인투아웃은 계속 똑같이 나옵니다. 네. 인투아웃은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손목을 적절하게 써가지고 네. 과도하지 않고 적절하게 닫아주면은 굿샷인데 못 쓰면 우측으로 가버리고 과도하게 써버리면 또 왼쪽으로 급격하게 가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두 가지를 놓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인투아웃은 안 건드릴 거예요. 지금 박예빈 골퍼가 다운 스윙에서 아웃트윈이 아니라 네. 인트아웃으로 나오는 거는 잘하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문제예요. 인트아웃으로 나올 것 같으면은 여기서 적절한 손목의 사용이 나와야 되는데 안 썼다가 과도하게 썼다가 안 썼다가 과도하게 썼다가 이거를 웬만하면 일관성 있게 손목을 제어해 줄 거고 두 번째는 볼이 맞는 순간 쭉 높아져 버리는 거 알죠? 네. 이게 높아져 버리면은 드라이버는 티 위에 공이 있잖아요. 네. 아이언 같은 경우는 땅바닥에 있으니까 내 몸이 뜨더라도 그냥 내려치면 맞는데 드라이버는 티 위에 공이 있는데 내 몸이 떠버리면 이거 올려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낮게 있어야 티 위에 있는 공을 올려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이 오세요? 이해는 했어요. 그렇죠. 무게중심이 눌린 상태에서 적절한 손목의 사용량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를 놓고 오늘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우리가 두 가지 페이스 앵글이 너무 안 다쳤다가 너무 많이 다쳤다가 하는 거 요거를 잡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체를 잡으세요. 쭉쭉 이렇게 피는 거 있죠. 이렇게 쭉쭉 펴버리면 드라이버 올려치기가 쉽지 않아요. 일부러 우리는 무릎하고 골반이 우리가 준비 자세에서 이렇게 눌러놨죠. 네. 이 눌린 상태에서 한번 골반을 이렇게 좌우로 돌려보세요. 그렇죠. 그냥 눌린 이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수평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골반이 일어나지 말고 눌린 상태에서 탕 치고 끝내보세요. 오른발 뒤꿈치 떼지 마시고 그런 상태로 쳐요? 몇 개 그렇게 한번 몇 개 쳐볼게요. 괜찮아요. 골반하고 무릎을 번쩍번쩍 이렇게 세우지 말고
골반하고 무릎을 눌린 상태에서 그냥 자신 있게 휘두를 때려볼게요. 이렇게 방향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방향 생각하지 말고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무게중심이 왼쪽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측 아래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그냥 친다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스윙에서 우측 아래로 약간 이동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죠? 네. 이쪽 왼쪽으로 가진 않겠죠? 백스윙에서 우측 아래쪽으로 몸을 이렇게 움츠렸다가 이 상태에서 그냥 치고 끝내볼게요. 이렇게 연습 몇 개만 한번 해볼게요. 자, 몸의 무게중심 약간 오른쪽 아래쪽으로 가져갔다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쳐보세요. 오케이, 방향 너무 생각하지 마요. 방향은 그 다음으로 잡을 거니까. 지금 어퍼블로우가 훅이 많이 났지만 5도가 올려쳤어요. 오. 그죠? 지금 5도를 올려쳤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 무게중심을 우측 아래쪽에 눌러놓고 그렇죠, 그렇게 쳐보세요. 지금도 3.1도 올려쳤어요. 일단 올려치니까 런치 앵글이 아까 9.9도에서 17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계속 오른쪽 아래에다가 묻어놓고 그렇죠, 그렇게 때려보세요. 오케이, 지금 점점 4.9도 올려치죠. 일단은 우리가 방향은 그 다음이고 네. 티 위에 있는 이 공을 이렇게 오른쪽 아래쪽에 우리 기분에는 거의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여기서 치는 느낌을 가질 줄 알아야 되는데 기존에 어떻게 쳤어요? 여기가 여기서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쳤죠? 네, 맞아. 그러니까 여기 이 공을 어떻게 올려치려고요? 이거 올려칠 수가 없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공을 올려칠 수 있게 몸을 여기. 오른쪽 아래쪽에 그렇죠, 거기서 때려내는 느낌. 엄청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은 되는데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다시 해볼게요. 그렇죠. 어퍼블로우만 만들게요. 우측 아래 묻어놓고 굿샷. 자, 처음보다 훨씬 낫거든요. 네, 이것만 해도 그죠. 네. 우리가 손목을 이제 아, 못 썼다가 많이 썼다가 이렇게 되는 거를 지금 무게중심만 오른쪽에 묻어놔도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그냥 이 손목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런 느낌으로 풀스윙 한번 가보실게요. 근데 그러면 무게중심이 네.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지 마요. 그냥 거기서만 계속해요? 어, 그렇죠. 자, 보세요. 체중이동이 돼야 되는 거는 아이언이에요. 네. 아이언 몸이 공 위로 올라와야 헤드가 공에서 떨어지니까. 네. 근데 드라이버는 티 위에 있는데 내 몸이 공 쪽으로 이동이 되면은 헤드가 티 맞아버려요. 스카이볼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우측에 남겨놓고 그냥 확 때려버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게. 네. 이 티 상태에서 풀스윙 해요? 그렇죠. 티 높이니까 네. 어색하지만 데이터는 훨씬 낫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 좀 높게 하세요. 네. 오케이, 괜찮아요. 방향 생각하지 마요. 어퍼블로 3.1도 나왔어요. 조금 낮죠? 네. 채 눌러놓고 오케이, 괜찮아요. 찍혀 맞은 것 같은데? 찍혀 맞지 않았어요. 지금 2.9도인데 이게 왜 찍혀 맞는 느낌이 나냐, 약간 이 페이스를 보게 되면은 스위스팟보다 위에 맞아서 그래요. 근데 위에 맞을 때 내려찍으면서 위에 맞을 수도 있고요, 올려치면서 위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치면서 위에 맞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 지금같이 플러스 2.9도 올려치면서 상향 타격이면서 위에 맞는 거면은 더 좋아요. 왜냐? 지금 보면은 여기 계속 위에 맞고 있죠. 네. 여기 위에 맞으면은 왼쪽에 보면 백스핀 양이 1482가 나오는데 네. 백스핀 양이 줄어듭니다. 백스핀 양이 줄어들면 뭐가 좋을까요? 거리가 많이 나요. 그렇죠. 비거리에서는 우리가 거리가 필요하고 아이언에서는 그린에서 제자리 세울 만한 많은 스핀 양이 필요한데 네. 드라이버에서는 약간 이렇게 위에 맞으면은 기어 효과 때문에 거리가 많이 나요.